안녕하세요. 호야제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. 며칠 전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목포역으로 달려간 것 같은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.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고향의 바람과 공기이죠. 그리운 부모님 얼굴을 뵈올 생각에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은 우리보다도 손주를 더 기다리시지요. 그저 자식들 줄 생각에 아픈 몸을 이끌고 농사지어 놓으셨는데 자식들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 자식으로서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. 오늘은 부모님 댁 고구마 수확하는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갓 걷어봐요. 아이고. 잘 담아보세요, 고구마. 고구마 수확하고 있습니다. 야, 이 고구마가 너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, 이 고구마는? 고구마 수확해. 고구마 수확해서 지금 열심히 담고 있어. 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고구마. 잘잘잘잘하네. 고구마 크지가 않아. 고구마가 잘 자라네. 크지가 않아. 이렇게 이런 고구마 희한해. 새끼 고구마처럼 이쁘지가 않다. 여기 고구마는 처음에 했던 건 예뻤는데 그래도 이쁘나 안 이쁘나 맛있잖아. 그치, 시골에서 직접 치면 맛있지. 여기 두 개 있다. 그 바로 앞에, 바로 앞에 조금만 더 앞서 아까 손 뻗었고. 네, 오늘 호야제와 함께 고구마를 열심히 캤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. 그러게요. 3분의 1 캤습니다. 3분의 1.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수고하셨어요.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허리도 다리도 불편하시고 그 몸으로 자식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으신 어머니. 비록 말씀은 없으시고 마음이 여리시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어머니. 늘 감사합니다. 어머니가 계셔서 호야아재와 라벤더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시 내어봅니다. 어머니,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이는 우리 어머니,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부모님 댁 고구마 수확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